처음 연설을 시작하면서 거기 모인 회중들에 대한 호칭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이제 주목을 시키고 연설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인사말 하듯이 Present Faust, Members of the Harvard Corporation 이런 말들은 문장이 아닌 거죠. 그냥 부른 거고 이제 문장이 시작돼요.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 is a thank you.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the first thing과 I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뭐 that, 뭐 which 이런 말이 생략된 거고, 목적어가 해당되는 거죠. The first thing이라는 말은. 그래서 first thing이 I would like to say라는 말에는 목적어지만, 문장 전체에서는 그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목적어, 무엇무엇을 첫 번째 것을 말하고 싶다 할 때는 목적어의 형식인데 그게 하나로 묶어져 갖고 명사구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not only Has Harvard given me an extraordinary honor? 그다음에 but 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not only but also의 형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 이 하버드대 졸업식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롤링 작가가 문장을 좀 매끄럽게 쓰지 않아, 매끄럽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not only 한 다음에 but also 하면 당연히 우리가 관용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버드는 나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but 다음에 weeks of fear and nausea 몇주 동안 공포와 속이 메스꺼림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연설문은 쓰여진 게 아니고 들리는 거죠. 청중들은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순간순간 알아듣기에 딱 좋은 말이 하버드는 나에게 이런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명예도 나한테 주었습니다. 명예뿐만 아니라 몇주 동안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막 신경 써갖고 속도 메스껍고 이런 것을 줬습니다. 라고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말 듣고 사람들이 다 웃죠. 관객들이 다 관중들이 다 웃습니다. 연설하게 돼서 굉장히 영예롭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굉장히 막 떨리고 괴로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Weeks of Fear and Nausea가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게 만들었어요. But에서 그 But에서 앞에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Parallelism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말한 거죠. 왜냐하면 Not only 하고 어떤 명사를 썼으면 Given me 나에게 줬다는 어떤 목적어의 명사를 썼다면 그다음에 But also 다음에도 명사를 썼어야 되면 Weeks of Fear and Nausea로 끝났어야죠. 근데 그몇주 동안의 공포와 어떤 속 메스꺼움을 줬다가 아니라 그 메스꺼움은 이라는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I have injured라는 말도 아까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 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왜냐면 목적어죠. 무슨 목적어예요? I have injured라는 말에 붙는 목적어면서 또그 but 문장의 주어가 돼요. 공포와 속쓰림을 며칠 동안 알았는데 그것을 나는 견뎠다. I have injured. 뭐 하면서? At the thought of giving this commencement address. 이 졸업식 연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주 동안 두려웠고 메스껍다는 것,
그 매스꺼움과 두려움은 하고 주어가 되고 have made me 어떻게 만들었다? 나로 하여금 lose weight 체중이 빠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롤링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하죠. 아,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고민하고 뭐 문장을 작성하고 준비하느라고 뭐 떨리기도 했고 막 현기증도 나고 막 그랬던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살이 빠진 거야.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그뭐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거죠. 아, 고민 고민하다가 살은 좀 빠졌어. 그러면 아, 뭐 지금 다이어트 성공한 거죠? 지금 이렇게 처음 문장부터 혼란을 야기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장소에서 웃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을 딱 보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거죠. 며칠 동안 공포심이 나로 하여금 살 빠지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한번 웃습니다. 그래서 Not only but also라는 문장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웃었고, 그게 바로 잡히면서 다 문장을 말하니까 그게 주어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잡으면서 또한번 웃습니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A win-win situation. 뭐 서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다. 살 빠지는 게 좋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 Now all I have to do. 여기서 all I have to do도 똑같은 문장 형식이에요. 보세요. 이 롤링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 처음 문단부터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 두 번째, The weeks of fear and nausea I have endured. 그다음에 all I have to do라고 똑같이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주어 부분을 만들어요. 세 번이나. 그러면 all that I have to do죠. 그것도 관계대명사가 빠졌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만 하는 일. 어차피 연설에 지금 섰잖아. 연설 장소에 서갖고 지금 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이란 take a deep breath 숨을 심호흡을 하고 squint at the red banners. squint 하면 이렇게 곁눈질을 하다. 뭐 다른 말로는 사팔 눈을 뜨다 뭐 이런 사시의 눈을 뜨다는 것도 있지만 가늘게 이렇게 살짝살짝 엿보는 걸 말하죠. 레드 배너를 엿보는 거. 그 레드 배너는 졸업식장을 좀 꾸미려고 그 포스트 기둥마다 이렇게 학교 그 뭐야 깃발을 달아놓은 걸 레드 배너. 하버드는 원래 빨간색이 그 상징색이니까 하버드의 빨간 그 장식 깃발을 몰래 이렇게 연설하면서 쳐다보는 거. 그리고는 convince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take a deep breath, take, squint 곁눈질, 그다음에 convince 확인하는 거, 확신시키다 나를 뭐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리핀도어 동창회에 와 있다는 것처럼 나를 확신시키자. 이게 내가 해야 될 지금 모든 일 중에 하나야. 그러자 사람들이 또한번 박장대소. 하버드 졸업생들은 아마 해리포터를 거의 다 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핀도어는 해리포터를 읽지 않으면 알수 없는 단어죠. 그리핀도어 학교 그 출신들끼리 모여서 동창회 하다가 벌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치 하버드대 졸업식에 그막 엄중하고 막 심각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이 조앤 이저 뭐야 롤링은 이것을 자기가 쓴 소설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바꿔버리는 재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 뭐 해리포터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하버드 졸업식을 동창생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첫 연설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음, delivering a commencement address is a great responsibility.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보세요. 보면
delivering라는 말 자체가 ing형이 붙어서 얼핏 보면 분사 구문을 만든 문장 같지만 이것도 사실 동명사예요. delivering 하면 배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address라는 연설에서 쓰면 연설을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졸업식 연설을 delivering 하는 것, 배달하는 것,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입니다. 보통 책임감이 아니죠. 미국 대학 졸업식에 축사로 나오는 연사들은 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설 자리에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뭐, 허튼 소리 할수 없죠. 어떤 졸업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문장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delivering이라는 ing 형식의 동명사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아니면, 좋아. 연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또 약간 다른 말을 합니다. So I thought.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현재형이 아니고 So I thought until I cast my mind back to my own graduation. 그러면 최소한 졸업식 연설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언제까지 생각한 거냐면 내가 내 자신의 졸업식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봤을 때까지. 여기서 thought도 과거고 cast도 과거예요. cast는 던지다는 뜻인데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 똑같아요. cast야.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연설 중인데 졸업식 연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과거로 돌려버리고 언제까지 내가 내 졸업식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cast my mind back to 하면 내 마음을 던지다. 내 마음을 내가 졸업했을 때의 상황으로 던져보니까 어떠어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는 졸업식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에 말하고 좀 다른 뜻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졸업식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나는 내 졸업식을 생각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he commencement speaker that day라고 함으로써 그 that day를 my own graduation의 날짜를 말합니다. 그날 졸업식 축사자는 유명한 영국 철학자였던 바로니스 메리 워녹이었습니다. 베러니스 하면 이제 뭐 귀족 부인을 말하죠. 메리 워녹이라는 귀족 부인이면서 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 철학자가 내 대학 졸업식에서는 왔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생각해 봤더니 그때까지 연설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연설문을 생각하고 나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reflecting on her speech라는 말을 함으로써 또 ing형이 붙은 동명사가 또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paragraph에서는 명사, 그다음에 뒤에서 수식하는 어떤 관계대명사가 연결된 말을 세 번씩이나 했는데 이두 번째 문단에서는 delivering, reflecting 하면서 동명사가 다두번다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내 졸업식 날 축사했던 그분의 연설을 생각해보는 거, reflecting, 회고해보고 되돌아본 것은 주어야 has helped me enormously,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In writing this one. 그래서 this one은
이 스피치죠. This Harvard speech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그 철학자 유명한 그분의 연설문을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It turned out that I can't remember a single word she said. 하면서 사람들을 또한번 깔아를 웃깁니다. It turns out. 생각해 봤더니 아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넘기는 거를 까먹네요. 자, 여기서 보면 왜냐면 It turns out that I can't remember a single word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단한 단어도 나는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버드 연설문을 쓸때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걸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펜이 작성되니까 이제 내가 펜을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a single word she said도 아까 우리 처음 문장에서 나온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하고 똑같은 문장 형식이야. A single word That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거. 그다음에 reflecting이 이제 동명사가 돼갖고 주어고 has helped가 동사가 됐죠. 이렇게 그 메리 워녹이라는 철학자의 연설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우 그 연설문이 대단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녀가 한단 하나의 단어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 연설문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웃긴 다음에 This liberating discovery라는 말로써 여기서는 또 liberating이 이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인데 ing형을 써갖고 형용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은 발견인데 어떤 발견이냐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발견. 내가 막 하버드 연설을 하려니까 막 신경 쓰이고 막 속이 메스껍고 책임감도 막중하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 에이, 아무 연설이나 해도 되겠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한이 발견은 이가 주어가 돼갖고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Enable me to proceed. 이렇게 진행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Without any fear.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런데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연설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발견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fear라는 말이 여기서 보세요. fear가 any가 붙긴 했지만 fear가 명사로서 두려움 없이 나로 하여금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설문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줍니다. 그러면 어떤 공포심이냐면, 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inadvertently 하면, 우연히.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무심코.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떤 영향? 당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to abandon promising careers. promising은 우리가 약속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promise를 알고 있죠. 근데 그 약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promise라는 약속의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appointment라는 약속의 단어가 있습니다. promise는 우리 몇 시에 만나자
라고 말하는 그 약속하고는 다른 약속이에요. Promise는 미래에 대한 전망, 뭐 하겠다는 어떤 의지, 일종의 맹세 이런 거. 나 너하고 그 너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아니, 잊지 않을게. 그때 Promise는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전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하고 약속 장소에 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Promise라는 말을 쓰면 틀려요. Appointment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Promise라는 단어에는 ing가 붙으면 전도가 양양한, 앞날이 원한, 아주 전도가 유망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버드대 졸업생들이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때요? Promising career, promising. 그들의 앞날의 커리어는 굉장히 전망이 밝아. 그런데 내가 이 연설문을 잘못했다가 이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잘못 끼쳐갖고 아주 미래가 창창한 그들의 어떤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렇지 않겠구나. 공포는 공포심은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공포심. 그런데 without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아주 전망이 밝은 직업을 포기하도록 우연찮게 영향을 줄 거라는 공포심 없이 내 연설이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게 공포심 없이 나는 그래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야. Liberating discovery야. 다시 말하지만 왜 자기 대학 졸업 10대 유명한 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유명한 소설가가 된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 어떤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그냥 소설가가 돼서 이렇게 지금의 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식 연설과 자기 자신이 쌓은 커리어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버드생들 앞에서 내가 어떤 연설을 하든 하버드생들이 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너 잘못된 길로 갔든지 뭐 잘된 길을 갔든지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promising career를 이제 어디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떤 business, 경제계, 아니면 law, 뭐법 쪽에, 아니면 politics, 정치계. 아, 이런 전도 유망한 커리어를 포기하진 않겠구나. 내 연설 듣고. 그래서 for는 그러니까 무엇 대신에? 무엇 대신에? 아찔한, 아주 그냥 여기서 giddy 하면 신선하고 재밌는 표현이죠. 아, gay wizard, 아주 gay 마법사가 되는 깜찍한 즐거움 때문에 for 경제나 법이나 정치의 그 전도 유망한 커리어를 포기하지는 않겠구나. 내 연설 듣고 아, 나도 마법사가 될까? 라고 생각할 졸업생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공포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특별히 뭐 문장이 좀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은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 내가 문법적인 설명도 다 설명을 해왔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죠. 그러면서 Giddy delight of becoming a gay wizard라는 말이 이제 게이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알아야 할수 있는 거죠. 거기 나온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법사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나법뭐 변호사가 될거 포기하고 뭐 어떤 뭐 대기업에 들어갈 거 포기하고 뭐 마법사가 되겠다 이런 하버드 졸업생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고 나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You see? 봤죠? If all you remember in years to come is a gay wizard joke. 만약에 여기서 all 어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all you 요 사이에 또 아까 말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식의 또 문장이야. 당신이 In years to come이라고 하면 in the future라는 뜻이에요. In the future. 앞날에, 미래에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연설한 것 중에서 당신이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 all 기억하는 모든 것이
게이 윈서도 농담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이제, 롤링 그 해리포터 작가가 게이 위저드라는 농담으로 찌어들면서 그걸 만약에 당신이 기억한다면 I've come out ahead of Baroness Mary Warnock. 나는 내 졸업식 축사를 했던 메리 워너 그 철학자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 겁니다. 그래서 come out ahead 하면 누구보다 먼저 앞에 나섰다는 말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따라잡았다. 그 사람의 말은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말한 게이 위저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내가 이긴 거다. 그 철학자보다. 그렇게 말해놓고, achievable goals. 이거 참, 뭐야, 성취 가능한 목표 아닙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참, 내가 벌써 성취했잖아요. 당신한테 이런 걸 기억하게 했으니까, 난 연설문에서, 그 원옥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The first step to self-improvement. 자기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시작에는 첫 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첫 발이 중요하다. 지금 졸업생들은 졸업식 끝나면 이제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첫 발을 디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the first step. First step이 중요하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achievable, 성취할 수 있다. 나 여러분 연설을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면서 벌써 이 목표 하나 다 잡았잖아요. 내 졸업식 날 연설한 그 유명한 철학자 얘기는 기억 못 했는데, 난 여러분들 내말 기억하게 했잖아요. 바로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내가 첫 번째 성취 가능한 목표를 잡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연설문의 초반 분위기를 아주 소설과 접목시켜서 자신의 어떤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아주 긴장을 푸는, 청중들도 막 배꼽 잡고 웃게 만들고 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내가 25분 뭐 전후로 한다고 했죠.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이제 첫 수업,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achievable goal이 뭡니까? 이 수업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 거대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의 목표, the first step. 내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롤링이 연설문 시작하면서 성취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도 성취 가능한 목표를 이 수업에서 얻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 연설문을 거기까지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십 번 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면 되고, 오늘 읽은 부분까지 앞에서부터 한번 곡까지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Faust, members of the Harvard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Overseers, members of the faculty, proud parents, and above all, graduates,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 is thank you. Not only has Harvard given me an extraordinary honor, but the weeks of fear and nausea I have endured at the thought of giving this commencement address have made me lose weight. A win-win situation. Now all I have to do is take deep breaths, squint at the red banners, and convince myself that I am at the world's largest Gryffindor reunion. Delivering a commencement address is a great responsibility, or so I thought, until I cast my mind back to my own graduation. The commencement speaker that day was the distinguished British philosopher, Baroness Mary Warnock.
Reflecting on her speech has helped me enormously in writing this one, because it turns out that I can't remember a single word she said. This liberating discovery enables me to proceed without any fear that I might inadvertently influence you to abandon promising careers in business, the law, or politics for the giddy delights of becoming a gay wizard. You see, if all you remember in years to come is the gay wizard joke, I've come out ahead of Baroness Mary Warnock. Achievable goals, the first step to self-improvement.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읽은 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not only but also 오해해갖고 사람들이 웃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어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문장을 귀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영어를 철저히 읽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들으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소리로 들을 때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